최근 수도권에서 수돗물 유충 사태가 잇따르는 가운데 원주시가 정수장 긴급 점검을 벌인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강원도 원주지방환경청과 원주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활성탄 여과지를 긴급 점검한 결과 깔따구 유충이나 이물질이 없는 것이 확인됐다며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정수장은 2000년부터 수돗물의 맛과 냄새 개선을 위해 하루 8만 5천 톤 규모의 활성탄 여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